임산부가 코를 곤다는 것은 태아와 산모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죠. 이때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죠. 임신부는 수술도 안 되고 양압기 쓰기는 더더구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으로 자는 거죠. 옆으로 자면 턱이 뒤로 떨어지는 게 줄어드니까요. 또 하나가 기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옆으로 눕는 게 힘든 분도 있고 옆으로 누워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넓히는 방법인데 기도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기도는 막힐 것이고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기도가 열리겠죠. 호흡도 편해지고 턱이나 치아에 무리도 가지 않는 딱 그 위치를 찾아내서 그 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도와준다면 임신한 기간 내내 편안한 숙면 또는 편안한 호흡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